블박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할 겁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이때쯤 깜빡이 켜졌대요.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예헤. 자, 여기에서 저쪽에 지금쯤 깜빡이 켜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 내가 들어갈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오토바이랑 앞차가 서니까 나도 멈췄고 뒤에 남녀 커플이 타고 있습니다. 블박차가 언제쯤 들어갔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들어갈 때가 이때쯤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나, 둘, 빵.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2차로에서 제가 운행 중에 1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차로 변경 후 앞차가 갑자기 멈추네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들이받았어요. 커플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네 바퀴가 완전히 다 들어왔는데요. 지금 8대2가 될것 같아요. 블박차가 80, 오토바이 20이 될것 같아요. 깜빡이는 20m 전에 켜셨대요. 지금 8대2 또는 7대3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제가 캡처해서 올렸어요, 사진을. 이때요. 이때. 지금 이때 오토바이는 1차로 들어섰는데 블박차는 아직 2차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깜빡이 이때보다 먼저 켜셨나요? 아니면 늦게 켜셨나요? 깜빡이는 이거보다 먼저 켜셨대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 생각해서 들어가셨는데 앞차가 멈추는 바람에 사고 났어요. 깜빡이는 미리 켰어도 마지막에 차선 넘어가기 전에 뒤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이때 이미 차를 틀어서 1차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각도는 바뀌었습니다. 각도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각도는 바뀌었어도 아직 차선은 안 넘어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토바이 영상 있나요? CCTV 영상 있나요? 아직 차선은 안 넘었습니다. 각도는 바꿨는데, 각도는 꺾었는데 차선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오토바이 영상 없고 CCTV 영상 확보 중입니다. 안전거리가 충분한 생각돼서 들어갔고, 오토바이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속도를 너무 올리면서 안전거리 미확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접수해서 조사 중입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7, 80% 받아들이자. 아니다. 오히려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 투표 시작. 블박차 7, 80%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88%. 아니다.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야 된다는 게 12%입니다. 어차피 경찰에서 조사되고 있으니까, 네, 블박차를 가해 차량 규정하면 이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 접수된 그더 정확히 하려면 CCTV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요, 오토바이 여기 오면은 지금 들어가는 부담스럽죠. 그리고 앞차가 당연히 쭉 빠진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죠. 지금 오토바이랑 거리가 이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 8m 될까요? 7, 8m 될까요? 그래서 모든 게 술술 풀릴 거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미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미 각도는 틀어지고 아직까지 차선이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깜빡이는 킨 상태라고 그러십니다. 과연 이번 사고 최종적으로 어느 차를 가해 차량으로 정리할까요? 그리고 과실비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럴 때저 오토바이가 뒤에서 오면은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아이쿠. 블박차가 들어온 거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저 오토바이가 요 차만 보고 가면은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블박차 쑥 들어오면 앞으로 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덜 멈추면 블박차 때문에 이 차가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만 전달하고 7, 80%만 받아들이자가 88%. 아니다. 오토바이 잡음이 더 크다가 12%. 제 의견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CCTV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토바이 속도도 필요해 보이고요.